월가의 생성형 AI 열풍을 일으킨 OpenAI가 자체 개발한 검색 엔진을 공개했습니다. 이름은 SearchGPT, 검색 시장의 절대 강자인 구글에 도전장을 내민 건데요. OpenAI는 일부 이용자를 대상으로 프로토타입 버전을 테스트하고 있다면서 궁극적으로는 가장 우수한 기능을 ChatGPT에 통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샘 올트먼 CEO는 자신의 X 계정에 현재보다 훨씬 나은 검색 엔진을 만들 여지가 있다 적으며 자신감을 드러냈는데요. 투자자들은 OpenAI의 검색 서비스가 수십 년간 시장을 지배해온 구글의 아성을 무너뜨릴 수 있을지 주목하고 있습니다. 구글 역시 이를 의식해 지난 5월 25년 만에 검색 엔진을 개편하며 후발주자 견제에 나선 바 있으나 일부 부정확한 결과가 나오자 여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죠. 90%에 달하는 구글의 검색 시장 점유율을 OpenAI가 일부 뺏어갈 거라는 관측 속에서 알파벳의 주가는 3% 가까이 내렸습니다. 간밤 중소형주들이 강했습니다. 러셀 2000 지수는 장중 2.4%까지 급등폭을 키우기도 했는데요. 향후 중소형주들의 향방을 두고 월가 전문가들의 의견이 엇갈리는 가운데 간밤에는 펀드스트렛의 톰 리가 중소형주에 대한 낙관적인 전망을 내놨습니다.